잘 나온 작품을 보면 내가 내한테 반하듯이 아주 기분이 좋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연구를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을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거기서 연구를 시작해서 거기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를 먼저 실험을 하고 한지 후에 유화가 가능한지 그것도 먼저 연구를 해보고 또 해보고 해서 그 기쁨을 만들어내고 한지라는 것이 한 천년이 가는 한 그 종이로서 그것이 매료되었고 동양과 서양의 어떤 물질을 결합해서 작품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우리나라의 문방사호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는 붓, 벼룩, 종이, 먹이 있는데 그것을 중에 붓이 최고 우선이라 붓을 한 소재도 가능할 거라고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작품이. 그 검은 먹에서 그 푸른 청색으로 바뀌는 과정은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그 푸른색을 붉은색하고 푸른색을 같이 물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감을 섞어서 우리 동양의 그 느낌이 나도록 분진이 잘 되고 많은 양의 물감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년간 연구해서 지금의 작품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고향이 섬이라서 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있는 대로 서울 근처에 물 있는 데를 다 찾아서 결국은 여기에 물 있는 가까이에 오게 됐습니다. 오고 나니까 아주 마음도 편안하고 거리는 좀 있지만 그래도 여기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At Ode to Art, we represent both established and emerging artists.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artists that we represent. I've known Mr. Lee Jong Woo for more than 10 years, and we are really excited to be doing the third solo exhibition for Mr. Lee Jong Woo, and can't wait to see his new works.